조금 전에 9시에 은영이 연기를 제안했고 지금 민주당과 합의해서 은영이는 연기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 난국입니다. 지난주에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구한말 열강이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미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해도 5월에 두 번,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나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도 5월의 미사일은 분석 중이라는 그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러시아 이스칸달급 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국 지금 북한이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달급 미사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는 2017년까지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 2017년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마련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 2019년에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NSC 회의조차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스칸달급 미사일, 결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달급 미사일로 인해서 사실상 이 핵 억제력이 이걸 지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축으로는 지금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안보 난국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안보 공조 부분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이 정보공유협정, 기소미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끊임없이 이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안보의 위기입니다. 저희는 오늘 운영위를 일단 연기하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당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작년 남북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두 번 더 함으로써 3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또한 이 부분은 명백히 유엔 체제 위반입니다. 또 이 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쪽에는 미국 측에는 이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 부분을 좀 강조해 주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게 요구할 것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저는 사실 지금의 안보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NSC에서 긴급하게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거 저희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의 복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전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이런 핵공유를 포함한 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 청와대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결국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해주고 국민을 안보로부터 의 불안으로부터 해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비공개로 하겠습니다.